통통하게 살이 오른 봄 제철 멸치를 다진 채소와 초고추장으로 맛있게 버무린 멸치회 무침. 생멸치의 비린 맛을 된장으로 잡고 우거지로 깊은 국물 맛을 낸 얼큰한 멸치찌개. 그리고 멸치를 통으로 튀겨 진한 고소함이 더해진 멸치튀김. 무와 고추장으로 자작하게 졸여낸 생멸치 조림까지.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는 멸치 한상차림이다. 과연 어떤 맛일까? 양념이 다 돼 있으니까. 처음 먹어보는 멸치회 무침. 멸치가 그렇게 비리지는 않네요. 여기 기장에 멸치가 유명하다는데 왜 네. 멸치가 유명한 거예요? 동해안에 이제 물때가 세고 네네. 조류의 흐름이 세다 보니까 이 육질이 단단하고 네. 탱글탱글하고 네. 탱글탱글하고 달력이 있어요. 신선하잖아요. 여기서 가까운 데서 잡으니까 네. 다른 데 멸치보다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통통한 씨알이 통통하고 네. 이제 여기 이제 대변항 작업 방식이 유자망이거든요. 거물을 착 쳐요. 거기서 이제 거물이 이제 좀 코가 굵어요. 네. 거물 코가 굵다 보니까 멸치떼들이 확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물 코에 탁 머리를 박혀요. 그러면 작은 멸치들은 쏙 빠져나가고 굵은 멸치만 딱 걸려서 딱 잡혀요. 그래 이제 그거를 거물을 걷어서 배에 실어서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의아자라 의아자라 하면서 이제 이 작업하는 분들이 막 멸치를 털어요. 거물에서 네. 떼내기 위해서. 털어서 이제 나온 게 이 멸치, 유자망 멸치. 네. 그렇다 보니까 거물 코에 걸리다 보니까 굵어요. 멸치 튀김 맛이 궁금해졌다. 유달리 살이 많은 기장 멸치라 씹히는 육질이 부드럽게 녹아든다. 맛있네. 와, 많이도 들었다. 와. 이번엔 멸치 조림 차례. 진한 고추장 국물이 깊게 배어서 감칠맛이 폭발한다. 회하고도 또 틀린 맛이네. 이것도 뼈채 먹어. 생선 한 마리 다 먹었네. 눈 감췄어. 멸치찌개는 국물부터 맛봐야지. 찌개 끓인 것도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된장의 구수함이 혀끝에서 감돈다. 연륜이 느껴지는 멸치 한상.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맛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30년 하셨다는데 네. 그럼 30년 되셨고 그 전에 또 어머니 시어머니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은 77년도에 이야. 이제 이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식당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네 식당이 없잖아요. 네. 제일 1호로 식당을 제일 처음에 하신 분이에요. 네. 음식은 원래 잘 하셨어요? 원래 저는 김치도 하나 담글 줄 기본 반찬 김치도 네. 못 하셨구나. 근데 어머님이 항상 그 스푼으로 그 양으로 양념을 넣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으로 하시는 게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개수를 생각했다가 어머님이 이제 몸이 편찮으셨어. 네네. 병원 가시고 나서 김치가 탁 떨어졌는데 저희 아버님이 김치가 다 됐는데 이거 큰일이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배추 절이는 것도 몇 번 봤고 깨나무도 봤고 하니까 첫 술에 참 진짜 너무 맛있었는 거예요. 아 용기가 나서 이제 아 자신 있다. 김치는 내가 할 수 있다. 네. 이래갖고 계속 이제 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네, 반찬이라는 네. 게 김치가 네. 주울해서 네. 김치 잘하는 집은 뭐든지 맛있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네. 시어머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이어온 손맛. 한 끼 식사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가슴 따뜻한 인생의 맛도 함께 담겨서다. And if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t.